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사 이후 시적 대응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오늘의 강의를 맡은 노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참사의 정의와 한국 사회에 편제된 참사들을 살피고요. 이어서 공적 사건으로서의 참사의 원형이 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시가 어떤 추모 언어로 감정의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를 구체적인 시의 사례를 통해 살피겠습니다. 참사를 더 끔찍한 참사로 만드는 시스템 속의 관료 용어들을 구의역 지하철 참사를 통해 살피고요. 감정적 공감을 훼손하고 애도를 오염시키는 언어들의 문제를 이태원 참사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오염시키는 언어들 참사 속에서 어떻게 시인들이 사람의 언어를 이어써 왔는지의 과정을 살피면서요. 그러한 정서적 연대를 통해 참사 현장에 갖는 사회적 의미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강의는 퍽 무거운 주제인데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참사 이후에 어떤 시적 대응이 있었는지를 살피며 그 의미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참사라는 말을 참 많이 접하고 살죠. 여러분들은 참사라 하면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우선 참사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볼까요? 바로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뜻합니다. 대량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하죠. 특히 두 가지의 피해가 함께 겹쳐졌을 때 참사의 비극성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영어로는 뭐 여러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영어는 디제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디제스터는 멀리 또는 없음을 뜻하는 라틴어 디스와 그리고 행성을 뜻하는 에스트로의 합성어입니다. 이 디제스터는 문자 그대로 별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천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불운을 암시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거대한 불운으로 느껴졌던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최근 30년 동안의 대형 참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참사들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십니까? 건조한 사건 기록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는 좀 마음이 아픈데요.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던 참사가 있습니다. 또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대구 지하철 참사,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사건들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재난사에 있어서 변곡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언급할 것입니다. 여기에 적은 것 외에도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참사는 안전하다 생각하던 공간을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공포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손쉽게 변형시킵니다. 가령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는 평소에 다니던 인도라는 곳이 죽음의 공간으로 느껴졌고요. 이어지는 오송에서 있었던 참사에서는 차도가 죽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는 물론 차들이 다니는 차도까지 참사의 이미지가 더 씌워졌죠. 요즘은 이런 사진 보이시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다니는 길마다 로드사이드 메모리얼, 길가 추모비, 길가 기념관, 뭐 기념비라고 말하는 풍경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태원 같은 곳에서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예비된 죽음 속에서 조성된 묘지, 비석들은 보통 시신이 안치된 곳을 표시하지만요. 로드사이드 메모리얼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예기치 않은 참사로 사망한 현장, 즉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있던 마지막 장소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오가는 길가에까지 꽃과 음식이 놓이고 누군가를 추모하는 포스트잇 같은 것이 붙어있는 것을 볼 때면 반복되는 참사의 일상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도처에 편재한 이런 참사들의 표지를 볼 때면 우리 모두는 참사의 생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참사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우리는 끔찍한 사건들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참사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호도하거나 피해자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망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태를 정확히 보고 문제를 개선하려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참사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차후에 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참사에서의 희생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사가 생길 때 작가 기록단들이 움직여 참사를 기억하고 참사의 서사를 온전히 그려내기 위해 노력하곤 하죠.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진실을 규명하려 애를 쓴 흔적들은 이렇게 책으로 출간되기도 합니다. 가령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참사죠. 앞에서 언급한 그런 이태원 참사, 12구 이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경험하고서는 12구 이태원 참사 기록단이 지금 우리 이태원이야 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또 오송 참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7.15 오송 참사 기록단이 나 지금 가고 있어 라는 책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를 망각하는 것에 대응해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이기도 한데요. 올해 4.16재단에서 엮은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 에세이인 월간 16일에는 참사의 거시사와 미시사를 기억하며 많은 시인들이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라는 개별 존재가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만나서 세월호 이후를 살고 있는지가 책의 곳곳에 드러나 있죠. 한국 사회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끔찍한 참사들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라는 각오로 말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하루에 평균 1,000명이 넘게 죽음을 맞지만요, 참사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사건 속에 있는 인명의 희생을 개인이 처한 불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의 보편성을 드러낸 공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참사를 오로지 사고로서만 기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앞에서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참사를 일부 거론한 바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는 그 사고에 누가 희생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 참사를 통해 어떤 삶을 잃어버렸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사란 마치 교통사고의 숫자와 다름없이 숫자의 크기로 이해되었죠. 우리 개개인의 삶과 무관한 희생자들이기에 숫자로 쉽게 치환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로는 사건을 사고로 축소하는 문화가 강하게 비판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존재들의 얼굴과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그들이 속한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문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를 잃은 아빠와 엄마, 형제자매, 친구의 고통에 주목했고 희생자 하나하나의 이름을 호명하거나 그들의 삶을 재현하는 시대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가령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이듬해 2015년에 출간된 김혜자 시인의 집에 가자라는 시집에는 세월호 희생자인 김동엽, 이태민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아예 그들의 이름을 제목으로 제시한 시편들이 발견되는데요. 시인은 이들 시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세월호 참사를 겪은 시인들은 구조된 것은 이름들 뿐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 이름이 잊히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한 인물의 삶을 복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이들의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슬픔의 유족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음 피에타라는 시에서처럼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천항에서 낯선 이 폭우까지 오는데 수십일이 걸린 데다 그 사이 몸은 다 식고 손톱도 다 닳아졌으니 삼도천이나 건넜을까 몰라. 구조된 것은 이름, 이름들 뿐. 내 누운 이곳에 내 목소리는 없구나.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아들의 시신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성모 마리아처럼 시인들은 기꺼이 슬픔이라는 공통 감각을 시에 표현하며 집에 가자, 집에 가자를 외칩니다.
집이라는 고향에 다다르지 못한 영혼들을 애도하면서 너의 목소리가 없는 부재의 장소에서 존재의 형상을 복원하려는 것이죠. 그럼 다른 시도 볼까요? 세월호 이후 많은 시인들의 시에서 우는 자의 모티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한 시대의 공통감각이 되었죠. 시대적 눈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철규 시인의 시에서처럼 시인들은 지상의 아픔들로 떨어지는 눈물의 중력을 느끼며 그것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죠. 생명을 함부로 대해온 이들 앞에 가장 공손한 태도를 취하며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시간은 온전히 슬퍼하는 일에 바쳐져야 했어요. 눈을 뜨면 눈물을 흘려야 하고 또 눈을 감아도 물에 부른 나무토막 하나와 싸워야 하는 온 시간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를 시인들은 살아내려 했습니다.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은 이처럼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유족의 심정이 되는 일입니다. 타인들의 사건에 함께 공감하고 참사를 나와 연관된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타자와 자신이 같은 운명을 가진 감정의 공동체로 엮어내겠다는 각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론가 신영철의 말대로 우리는 슬픔을 정확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자각하고 우리의 신체에 각인된 상처를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도중환 시인은 우리의 신체에 각인되어 외면할 수 없는 상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상처가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죠. 화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화인이란 쇠를 달구어 살에 찍는 도장을 말하죠. 시간이 지나도 살갗에 흉터로 남아 잊히지 않는 상처를 이릅니다. 이 시에서는 자식 잃은 이들의 정서적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등대도 곁에서 그들을 부축하던 이들도 슬피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와 찔레꽃, 파도, 바닷바람, 그리고 하늘과 바다, 온 세상의 모든 숲과 나무와 강물, 그야말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 모든 우주가 슬픔을 함께 느끼는 계열축으로 동원됩니다. 이 시가 실린 시집의 제목처럼 4월 바다라는 것은 이제 지난날의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고통의 바다가 되었죠. 실제로도 세월호 사건을 겪었던 국민들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국민들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시간에 자신은 무엇을 했었는지를 기억하며 세월호 참사와 자신의 시간을 연루시키려고 노력했죠. 선체가 침몰하던 그 시간, 침몰과 함께 아주 천천히 죽어가던 아이들조차 구해주지 못한 상황은 자신과 국가의 무력감을 극대화하며 희생자의 시간과 연루된 나, 우리의 위치를 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에어포켓이라는 말,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알게 됐어요. 국민 모두가 죽어간 이들을 목격한 목격자였기에 구해주지 못한 희생자에 대한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의 감정이 추모 행렬의 주조를 이루었고 전국적인 추모 행렬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개의 시민에겐 슬픔과 연민의 감정이 우선했습니다. 그 주된 희생자가 아이들이었다는 점에서 세월호 사건은 특히나 비정상적인 죽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돌봄이 필요했던 청소년기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비극적인 죽음은 집단적 죄의식을 불러왔습니다. 배에 탑승한 단원고 학생 325명 중 250명이 사망한 사건은 미래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디스토피아를 상징하였습니다. 죽음의 대상이 주로 아이들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옵니다. 선체 침몰의 원인을 밝힘에 있어서 유난히 길어지던 시간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있는 부패와 총체적 부실에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송경동 시인은 세월호 추모 시집의 표제처럼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라고 외치며 세상 전체가 기울고 있고 침몰해가고 있다고 이 구조 전체가 단죄받아야 된다고 단호하게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세월호 참사는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 속에 인간의 생 목숨을 앗아간 전 자본주의 시스템과 권력사회의 부조리한 현장으로 확장되어 인식되는 것이죠. 진상조사가 길어지는 만큼 타인의 고통과 책임에 대한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의도 깊어졌습니다. 통각이 예민한 예술인들은 애도와 위령의 제의를 치르듯이 작품을 남겼고 문학 분야에서도 재난문학사가 본격화되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작품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살펴본 송경동의 19절을 표제 삼아 2014년 7월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라는 세월호 추모시집이 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누군가의 죽음을 추모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환기하는 일들도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를 사로잡았던 운동권의 세계가 퇴조한 이후 누군가의 죽음을 추모하여 사회적 정의를 질문하는 문화도 퇴조하고 있었지만 세월호라는 하나의 원형적 사건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작고 큰 규모의 상징적인 사건들을 사회 구조적인 참사로 바라보게 만들었죠. 기존에는 리더나 열사와 같이 사회적 변혁의 뜻을 두던 행위자, 에이전시로서의 유의자의 죽음에 주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추모 문화가 발달해 왔다면 이제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죽음을 추모하는 경향도 자못 달라졌습니다. 외부로부터 가해진 작용을 견디고 또 겪어내는 감수자로서의 희생자의 더 많은 대중적 추모의 정동이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서 감수자란 말은 사회학자 김홍중이 발전시킨 용어인데요. 행위 능력이나 활동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행위자가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가하는 행위의 작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를 총칭합니다. 감수자라는 건 무언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겪는 자이며 행위가 아닌 수동성의 주체인데요. 외부로부터 가해진 작용을 견디고 겪어내는 힘, 즉 참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무력하고 받아들이고 오직 그럼으로써 서서히 변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들을 의미하죠. 특히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처럼 유난히 짧은 생애를 살았던 누군가가 사회 구조적 문제 속에서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살아남은 이들은 부조리한 이 세상을 함께 감내하고 있는 감수자로서 세월호 사건을 복기하면서 여전히 이 거대하게 무참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것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 다음 세대의 경우에는 참사 생존자들의 정동은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신보선의 당과 같은 보여드릴 시가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적 조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의해서 각종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예지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던 시죠. 이 시는 2016년 5월 28일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쓴 것입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스크린도어 정비회사의 계약직 직원 김구는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스텐수저가 들어있는 갈색 가방을 하나 남겨두고 열차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에 9만 건가량의 산재가 발생하고 숫자의 규모 면에서 봤을 때 그 중에 한 건으로 처리될 것 같았던 죽음이지만요.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그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거대하다면 하나의 사건은 참사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정의에 따라 이 사건은 대중의 거대한 추모 물결을 일으키며 구의역 참사로 명명됐어요. 생일 전야에 스크린도어 위의 시를 읽을 시간도 없이 갈색 가방 속 컵라면을 요기할 새도 없이 생의 모든 쾌락을 한순간 박탈당한 채 떠난 한 청년의 생애는 사건의 비극성을 더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김군 단 한 명이었죠. 하지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외주화의 피해자이자 비정규 노동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며 한 개인의 사건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일로 인식됐습니다.
희생자의 나이가 19세였던 것도 그와 같은 아들과 동생을 둔 이들에게 근친 감각을 자극하며 안타까움을 배가시켰을 것입니다. 희생자가 외롭게 떠난 구의역 9-4 승강장에는 방금 살펴본 시와 이 시의 오마주 대상이었던 심보르스카의 시 작은 풍선이 있는 정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군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수많은 포스트잇들이 추모의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신보선의 이 시에는 연애 마지막 줄마다 아니 고작 그게 전부야? 더 여유가 있었다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이것 봐 멀쩡하잖아 결국 자기 잘못이라니까 아무렴 직업엔 귀천이 없지 없고 말고와 같이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여 폭력적으로 말하거나 상대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가벼이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나오는데요. 그런 문장이 뒤에 나오기 전에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으리 라는 후렴구 같은 구절이 먼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을 개인 차원의 죽음으로 납작하게 말하는 언어들 앞에 어떤 언어와 윤리적 태도들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지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네, 사회적 참사 앞에서 언어의 참사들이 발생하는 일은 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이 구의역 참사를 두고 인사청문회에서의 모 장관 후보자가 뱉었던 과거의 발언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요.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을 텐데. 와 같은 발언의 내용을 했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을 자책하는 시민들에게는 언어의 참사와 다름없었죠.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악의 평범성을 드러내는 이러한 관료 용어들은 기업과 정부 같은 시스템 속에서 쏟아지기에 아마도 구의역에 다닥다닥 붙은 추모 포스트잇, 500억 정말 많이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붙였죠. 거기에 미안하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언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생존 사실을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인데요.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가 방치하거나 외면함으로써 사회적 죽음에 공모했다는 죄의식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구의역 승강장에 붙은 포스트잇에서는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죄가 없어요. 같은 표현도 많이 발견됐는데요. 이는 추모극들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다른 데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세월호 대참사를 경유하면서 시민들은 거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피해자 중 하나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이 어린 한 청년의 죽음에 투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죽은 이는 말이 없는 법이죠. 자기 언어를 말하는 능력이 죽음으로 소멸하여버린 희생자들은 죽음의 문지방 뒤에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거나 기억해주는 타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인들은 그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을 때 과연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를 상상합니다. 관료들과 언론 매체가 자기 이해관계를 구성해온 언어들에 대응해서 거짓 기억들에 대응하는 다른 목소리를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비나스라는 학자는요, 타자의 죽음을 두고 살아남은 자의 책임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죽음에 관계된 만큼 책임을 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책임 속에서 사람은 사람 자체가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강하게 공감해온 시인들은 양도할 수 없는, 책임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이 고통당하는 자와 얽매여 있습니다. 곁에 있는 유족으로서의 타자와 근접성을 가진 사람의 언어를 발화해 나갈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슬픔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수자로서 더욱 그 아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책임감을 지니게 됩니다. 시인들은 이어지는 사회적 참사 속에서 참사의 의미를 훼손하는 언어들에 대응하면서 인간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함께 곁에 있는 공동 운명체로서 또 유족의 목소리에 동일시되며 관료 용어에 대항하는 시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일에 골몰했죠.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되풀이되는 재난과 참사를 자기 언어로 정확히 응시하고자 하고 이미 죽은 희생자들을 언어로 다시 죽이는 일이 없도록
고민합니다. 생존자들이 이후의 삶을 이어나갈 때 필요한 버팀목을 만들고자 분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포스트잇의 메시지를 통해, 댓글을 통해, 방명록을 통해, 그리고 온갖 글과 시를 통해 애도와 위령을 하며 우리는 참사 이후의 윤리를 고민해 나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죠. 2022년에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는 사람의 언어를 피습하고 죽음과 애도의 의미까지 퇴색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애도에도 위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려는 1등 시민과 그리고 놀다가 참변을 당한 2등 시민에 대한 그런 위계가 생겼죠. 2등 시민에 대한 사고를 크게 떠벌리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침묵하면서 가만히 슬퍼만 하라는 전 국가적 애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전의 다른 참사들과 달리 국가가 추모의 감정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죠. 무엇을 애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죽었는지도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방적으로 국가 애도기간을 지정해 선포하고 애도기간도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고 수습 방안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관이 신속하게 컨트롤한 사고 수습 대책은 퇴폐적으로 놀다 죽은 자들에게까지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사고 수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참사 발생 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려 159명이라는 희생자 집단은 공적으로 애도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로 하향타자화됐어요. 정부의 관리 부재로 인해 세월호 참사만큼이나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음에도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편이죠. 희생자들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세월호 세대라 말할 수 있는 청년계층이 다수였고 또 코로나 세대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타인의 안전을 위해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 유폐를 감수해왔던 이들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성실히 일하다 죽은 구의역 김군에게 쏟아지던 애도의 태도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겐 동등하게 배분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참사 초기 그러한 편견을 프레이밍한 것은 정부였는데요. 정부는 애도의 관례를 훼손하고 추모의 감정에 개입해서 사건을 사고로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우선 분향소의 명칭부터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정부 당국은 분향소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로 표시했고 희생자들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애도의 표식도 국가가 지정했죠. 죽음을 상징하는 리본에 근조 표시조차 하지 못하게 했어요. 언론과 교육부 그리고 지자체에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명정사진과 위패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글자 없는 검은 리본을 달아서 조의 표시를 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민들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애도 안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시민사회의 항의로 한참 후에나 유가족 동의를 얻은 후에 영정과 위패가 안치되었죠. 헬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일 뿐이고 이태원에 모여든 인파는 주최 측이 없어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는 행사였다고 한 관료는 그렇게 변명하였죠. 누군가가 책임지거나 진상규명을 할 만한 성격의 사건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불의의 사고로 죽었으니 누군가 죽었으니 국가가 정해주는 기간만 형식적으로 슬퍼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조속히 살아남은 자의 삶 위주로 수습해 가자는 대정부 차원의 유혹에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대꾸합니다. 자, 이제 이 시를 볼까요? 이 시는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도 상당히 긴데요. 무려 개간지 17페이지에 달하는 긴 분량의 장시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에서 김현 시인은 같이 슬퍼하는 것을 거부하자고 말합니다. 그 슬픔이 관에 의해 오염된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축제라 인정한 일부 행사에만 책임이 있고 충분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고된 축제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 속에서 제한된 애도에 일시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슬픔의 거짓 신용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화자는 슬픈 척만 하지 말자고, 슬픔이 혼자서 오열하도록, 실신하도록 그 슬픔을 규정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유족의 울음처럼 악에 바치도록, 피가 끓어 터져서 나오도록 절박하게 외치도록 우러내지 않는다면 10월 29일은 뭐 4월 16일의 참사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한 것이니까요. 긴 시지만 시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인용해 봤는데요. 관에 의해 그 본질이 오염된 애도는 시인에게 있어 죽은 아이들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애도입니다. 압사당할 것 같이 너무 소름 끼친다 라고 말하는 생생한 삶의 감각 앞에 파악하기로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청은 할 일을 다했다. 송구하다. 그리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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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이 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결을 목표하는 애도는 사건의 처리이지 진정한 애도가 아닌 것입니다. 선 채로, 누운 채로, 끼고 깔리고 물에 빠져 허망하게 죽은 이들을 조속히 애도하면서 일상을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이렇게 따옴표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사와 생명의 의미를 축소하는 관료 용어들이 추모 언어에 개입되어 있죠. 이러한 관료 용어의 근거에서 혐오 언어가 발전하죠. 참사에 무한 책임을 지려는 시인의 언어와 대비되는 말들인데요. 혐오의 폭력의 선두에 선 것은 바로 관료, 정치인들의 언어입니다. 내정의 책임자인 국무총리조차 외상후 장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등학생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좀 더 굳건하게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말하면서 생존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참사를 사고로 규정하고 희생자의 죽음은 인간이 힘이 닿을 수 없어 생긴 자연재해처럼 여기고 외상후 장애는 나약한 개인의 신중하지 못한 선택으로 돌리는 언어들이 득세해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인터넷 공론장이 더욱 오염되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비방과 마녀사냥이 극심해져서 이름 불리면서 애도되어야 될 희생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그 존재가 더욱 은폐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났죠. 정부가 황급히 제시한 지원보상안이 과잉 해석되면서 대중들의 혐오 발언이 극심해졌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온 2차 가해들로 인해서 희생자에 대한 폄하는 더 노골적으로 나타났죠. 심지어 한 시의원은 유족들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 딸하고 하다 죽었냐 라고 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언어는 그 자체로도 저속하지만 힘겹게 일상을 버티고 있는 대중의 언어로 쉽게 전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에게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사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본 대중들이 희생자에게 공감하기보단 죽은 저들보다 내가 부당하게 손해보지 말아야 한다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마이너리티라 자처하는 이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다른 참사의 희생자와 비교하면서 보상되어야 될 진짜 희생자에 대한 진위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면성실함과 그리고 정치적인 올바름을 증명하지 못한 참사의 희생자들은 문화와 소비의 공간에서 유흥을 즐기다 죽은 퇴폐적인 2등 시민들로 호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공적 애도를 받을 만한 적격의 희생자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인들은 이러한 참사에서의 언어적 훼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근본에 대해 묻습니다. 네, 수많은 참사가 한국 사회를 관통하면서 참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는데요. 여러분은 기억되고 더 기념되어야 될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희연 시인의 이 시는 그것을 질문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은 당사자들의 삶 속에서 모두 소중한 것이죠. 나는 이 책을 모릅니다. 이 책은 내 책이 아닙니다. 부정할지라도 한 인간의 생애는 결코 닫히지 않는 한 권의 고유한 책이자 역사인데요.
그 책을 발견하면서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에 귀 기울이면서 시인들은 단순한 숫자도 아니고 폭력적인 관료 용어도 아닌 사람의 말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글을 쓰고 책을 씁니다. 이 시는 대단한 사람으로서의 1등 시민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인간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시에서는 눈꽃 표시 두 개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시에서 조금만 더 여기 있다가 가요 하고서 이제 눈꽃 표시 두 개가 있죠. 이것은 56번째 상공사 낭독회 제목을 시에 차용해서 이 시가 이어지고 있는 시라는 걸 보여주는 각주 표시입니다. 안희원 시인은 시의 말미에서 이 시에 차용된 상공사 낭독회의 제목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 있다가 가요 라는 56번째 상공사 낭독회 제목인데요. 기존의 낭독회의 제목을 통해 함께 고통받기로 한 자들과 감정적 연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밝히면서 자기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시에서처럼 손에 들린 실과 바늘로 끊어진 길을 잇듯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도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시에 나오는 상공사 낭독회요. 포털에서 상공사 낭독회를 검색하면 여전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낭독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2024년 8월까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상공사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을 기리는 의미의 숫자인데요. 처음부터 작가들이 낭독회가 304회를 채울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의견을 모으고서 먼 시간까지 오래 읽고 쓰고 행동하자며 이런 이름을 지었죠. 2014년 9월을 시작으로 해서요.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낭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글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한 시인들, 작가들의 추모 모임입니다. 낭독자 섭외를 할 때는 주로 직전에 낭독을 했던 사람이 친구에게 다음 회에 낭독을 권하곤 하는데요. 낭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은 각자 고립되어 있던 자신이 이제껏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낭독회는 배타성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과 정서적 감흥의 수평적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과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상공사 낭독회를 이어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김현 시인의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글은 100번째 상공사 낭독회를 준비하면서 김현 시인이 한 개간지에 기록한 글인데요. 일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상공사 낭독회 이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작가로서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을 호명하고 304번째까지 낭독회를 이어가 보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로써 지금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4시 16분이 되면 10명 내외의 낭독자와 시민들과 자발적 일꾼들은 어딘가에 모여 읽고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억과 망각, 시간과 세월, 무엇보다 참사와 안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매번 새로이 정의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어떤 시민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궁리합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서로에게 손 내밉니다. 여러분들이 상공사 낭독회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공사 낭독회는 늘 함께 읽는 글로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함께 읽는 글 중 일부 문장입니다. 이렇게 모여 우리는 사람의 말을 이어갑니다. 떠오르도록 떠오를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의 말을 이어갑니다. 이유를 알고 책임을 묻고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이죠. 그날도 오후 4시 16분에 열린 98번째 낭독회에서 김현 시인은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라는 문장을 시인들과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태원에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다시 그 다음 상공사 낙독회 모인 이들은 입을 모아서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라는 문장을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더욱 비통한 감정이 될지라도 함께 기억하고 관료 용어 대신 더 필요한 사람의 말을 쉬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이죠. 시인들은 폐허가 된 참사의 세상을 마주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말로서의 낭독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사회 철학자죠. 레베카 솔릿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 라는 책에서 재난과 참사가 보여주는 정서적 연대와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솔릿은 198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이라는 대재난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과 재난 중에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섬세하게 관찰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한 세기 동안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인터뷰하죠. 그녀는 재난과 참사 속에서 자신과 타자를 휘감고 있는 감정이 순전한 고통만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재난을 반길 수는 없겠지만 재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을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참사라는 것이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느껴지곤 하지만요. 우리는 참사라는 것의 통념에서 벗어나 그러한 참사 이후에도 정서적으로 가난해지지 않는 방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과 참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것이죠. 그것은 인명과 재산을 송두리 채 앗아가고 오랜 시간 축적해왔던 삶의 가능성을 한순간에 박탈합니다. 그러나 레베카 솔릿은 참사 이후 고통의 중심 감정과는 다른 종류의 정서적 반응과 사회적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한 연대와 이타의 감정들이 단지 참사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생겨났다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강의 앞부분에서 제가 참사라는 말의 영어 어원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참사와 재난이라는 말이 영어로 디제스터고 그것은 멀리 또는 없음을 뜻하는 라틴어 디스와 별도는 행성을 뜻하는 에스트로의 합성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자 그대로 참사란 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루카치의 소설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문장처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행복한 시대는 일찍이 사라졌지만요. 언젠가 레베카 솔릿이 발견한 풍경처럼 대형 참사가 지나가 정전이 발생된 뉴욕의 밤하늘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연히 오래전에 사라졌던 은하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참사가 있을 때마다 별을 바라보려는 마음 자체를 훼손하려는 가벼운 혐오의 언어들이 난동을 부리지만요. 우리가 미안해하며 어딘가에 빼곡히 붙인 포스트잇들처럼 참사가 있었던 하늘에도 어딘가 별들은 떠 있을 것입니다. 재난 참사 때 반짝거리며 나타나는 오래된 천체들처럼 사람의 말과 시인의 말들도 어딘가에 함께 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화성의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끔찍한 화재 참사가 하나 있었어요. 22명이나 사망한 그런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우리는 거대한 슬픔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로 시인들의 시적 대응에 관해 얘기했지만요. 그 감정적 슬픔을 언어화하여 사람의 말을 이어나가는 연대 행위는 시인들의 몫뿐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말로써 감정을 표현하며 누군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니까요. 언젠가 한 중대재해 참사 기사에 제페토라는 닉네임으로 댓글 하나가 달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과 바로 다음에 시형식의 글을 나누면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왜? 모두 한이고 눈물이고 참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댓글이면서 한 편의 시인데요. 이 시를 댓글로도 읽고 매체에서 노래로도 들은 분이 있을 겁니다. 2010년, 10여 년 전이죠. 충남 당진의 한 철강 업체에서 안전 장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섭씨 1600도가 넘는 쇳물 속으로 추락사한 한 청년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시신조차 녹아내려서 찾을 수가 없었던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그 노동 현장의 참사를 보도한 기사에 마음 아파 하면서 달렸던 이 댓글 하나가 그 쇠물 쓰지 마라 라는 시로 인터넷에 회자되고 가수들이 그 댓글에 멜로디를 붙여서 시중에 떠도는 구전 노래가 됐죠. 사고가 난 10년 후에 SNS에서 이 노래에 공감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어 부르고 있는 영상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이렇게 함께 공감을 하면서 챌린지가 활성화됐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원곡을 한번 찾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 중대재해법을 입법하자는 청원 앞에 이 댓글 노래는 강력한 여론을 모아주었습니다. 처음에 그 댓글을 쓴 제페토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 노랫말과 시 형식의 다른 댓글들을 모아 출판사에서 이런 시집을 내기도 했었고요. 작은 댓글 하나에 시의 장르적인 지위가 부여되고 특별히 또 찾아 읽는 독자층이 생성되고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로 전파되고 다큐 컨텐츠가 생산되고 그리고 시집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중대재해법의 입법에도 여론을 형성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까지 선순환되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시적 감흥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참사 이후에도 우리는 참사 생존자로서 세상의 말들을 감내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세계에 감흥하고 관료 시스템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이어나가며 참사가 반복되는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재난과 참사로 우리 삶이 정전되었을 때도 우리 곁에 오래된 별들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요. 참사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요. 남은 자들은 그 곁에서 감정으로 엮인 시의 공동체가 되어 좀 더 인간다운 말과 새로운 현실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